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2018년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국제 순례지로 교황청에서 승인한 서울 순례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순례길은 4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1코스 말씀의 길, 2코스 생명의 길, 3코스 일체의 길과 김대원 신부님 치명 순례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울 순례길 1코스는 영동성당을 출발하여 김보모집터, 이벽집터, 좌포도청터, 종로성당, 광희문성지, 가톨릭대학 성신교정, 석정보름우물, 가회동성당까지 약 14km 정도 예상됩니다. 오늘은 1코스 말씀의 길을 걷기 위해 영동성당에 도착했습니다. 출발은 영동대성당입니다. 영동성당은 한국천주교회의 상징이자 한국교회 신앙공동체가 탄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한국천주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교사 없이 평신도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784년 이승훈 베드로가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와서 이벽을 중심으로 신앙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앞에 선이 오늘 전체 여정에 김대원 신부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영동성당 뒤편에 마련된 성모상과 성당 뒷모습, 지하성당 등을 천천히 살펴봅니다. 두 번째 코스인 김보모 집터를 향해 출발합니다. 처음 이벽이 집에서 열리던 신앙 공동체는 사람이 늘어나 명례방에 위치한 김보모의 집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본격적인 명례방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홍계천을 따라 다음 코스인 이벽의 집터로 이동합니다. 한국천주교의 창립터인 이벽의 집터 표지석입니다. 1784년 9월경 수표교 근처 이벽의 집에서 이승훈 베드로는 친구 이벽에게 세례를 줍니다. 다음 코스는 좌포도청터입니다. 포도청은 지금의 경찰청입니다. 박해 시대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이곳에서 온갖 문초와 형벌을 받고 순교하였습니다. 다음 코스는 종로 성지성당입니다. 종묘 앞을 지나자 바로 종로 성당이 나오네요. 종로 성당은 포도청 순례지 성당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종로 성당 지하에 있는 포도청 순교자 현양관에는 자랑스러운 신앙 선조들의 숭고한 신앙 정신과 선교사의 의미를 되새겨보기 위해 마련된 전시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도청에서 순교한 성인들에 관한 기록물들과 신앙을 증거하다 다른 처형지에서 순교한 증거자들에 관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관람을 마치고 나오다가 지하 1층에 대성전이 있어 잠시 들어가 묵상도 하고 머물다 나왔습니다. 다음 코스는 광화문 성지입니다. 가는 도중 광장시장에 들러 점심으로 육회 비빔밥을 먹고 시장길을 채웠습니다. 광화문은 희구문이라고도 불렸으며 박해시대 때 포도청, 형조, 의금부옥 등에서 순교한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의 시신이 광화문 밖에 묻히고 버려졌습니다. 광화문 길 건너에 성지를 관리하고 성주신례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광화문 천주교 순교자 현양관이 있습니다. 두 명 정도 탈 수 있는 아주 작은 엘리베이터가 있으며 4층에는 사진 전시실이 있는데 묵상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고 3층에는 미사를 드릴 수 있는 성당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감사의 기도를 드려봅니다. 다음 코스인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을 가려면 홍인지문 앞을 지나 한양도성 낙상구간을 넘어가야 합니다. 지나는 길에 한양도성 박물관을 관람하고 갑니다. 역사적인 자료들이 잘 갖춰져 있네요. 한양도성 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낙상구간 걷기를 시작합니다.
낙산 구간 성곽길은 한양도성 성곽길 중에서 가장 풍광이 뛰어난 길이라고 하니 일석이조가 아닐까요? 아마도 지금 걷고 있는 낙산 정상 부근부터 해화문 구간이 가장 아름다운 구간인 것 같습니다. 한국 최초의 신학교인 베론 신학교를 잇는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입니다. 경비실에서 출입을 통제하며 신학교 특성상 방학 때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바로 옆에 있는 해화동 성당을 들어가 보았습니다. 성당 안으로 들어가 잠시 묵상하고 성전 오른편에 앵베르주교, 사시당 신부, 모방 신부, 김대원 신부의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이제 해화동 성당을 뒤로하고 다음 코스인 석정 보름음을 타러 향합니다. 이제 북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북촌의 그림들과 엽서를 판매하는군요. 북촌의 한가운데 있는 오래된 우물로
최초의 외국인 신부인 주문모 신부가 선교 활동할 때 이 우물물을 가지고 세례성수로 사용하고 한국인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도 이 물을 성수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북촌의 한가운데 개방되어 있는 한옥을 살펴봅니다. 드디어 말씀의 길 코스의 종착지인 가회동 성당에 도착했습니다. 북촌 일대는 최초의 선교사 주문모 신부가 조선에 밀 입국하여 1795년 4월 5일 부활 대축일에 최인길의 집에서 조선 땅에서의 첫 미사를 집전한 지역입니다. 초래의 한가운데 있어서 그런지 성당에 사랑채 같은 한옥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신구 조화가 잘 이루고 있는 듯 합니다. 따뜻하게 안아주는 33살의 청년 예수 성심상입니다. 240여 년의 한국 천주교의 역사가 담겨있는 천주교 서울 순례길 1코스를 걸어보았습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잠시 기도드립니다. 출구 쪽에 마련된 김대건 신부님 동상을 보며 오늘 순례길에서 시작과 끝을 모두 김대건 신부님과 함께 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껴봅니다. 제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